오늘의 이야기는 북한군 폭풍군단 12,000명 러우 전쟁에 파병하다 김정은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북한군 재정의 부대라고 하는데 아 파병하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신분 조회 다 하고 야가 신분이 철저한가 다 조사를 했겠죠. 탈행할 인간인가 김정은이한테 충성을 할 사람인가 조국에 충성할 사람인가 그런 뭐 신분 조회부터 싹 했겠죠. 신분이 이상하면 뭐 절대 파병 안 하고 이제 탈행 안 할 그런 사람들로 추려가지고 러시아에 파병을 했을 겁니다. 제일 신분이 깨끗하고 충성심 높은 군인들로 선발을 했을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러우 전쟁에 참전하겠죠. 아 김정은이는 뭐 죽기 전까지는 뭐 북한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. 그 뭐 뭐 한 달 월급 뭐 300만 원 500만 원 주니까 뭐 그걸로 버텨라. 너 가정들 잘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거 버텨가지고 뭐 조국의 명예를 더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의 지시가 있었겠죠. 야, 그런데 이제 실제 파병 가가지고 똘똘 뭉쳐가자 잘 싸우면 될 긴데 또 뭐 1950년 그 6.25 전쟁 이후에 거의 뭐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잖아요. 거의 뭐 준평화시대 거의 평화시대라고 해야 되죠. 뭐 연평도 뭐 도발 사격 있었지만 그거는 국지전이죠. 연평도에 대한 국지전이니까 대규모 전쟁이 없었으니까 평화시대였죠. 사실은 뭐 도발한다 미사일 뭐 도발한다 핵 도발한다 핵보다 쏘면 뭐 저것만 죽습니까 아 우리만 죽습니까 저것들도 다 작살나고 죽는 건 마찬가지죠. 한반도에서 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공멸입니다. 공멸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. 아무튼간에 폭풍군단 1만 2천명이 뭐 1개 사단 병력인데 신분 좋고 충성심 높은 군인들을 보내놨는데 얼마나 잘 싸우는지 구경이나 해봅시다. 옆에 전우가 뭐 드론에서 떨어진 폭탄에 맞아 뒤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잘 싸우는지 에라 모르겠다 나서부터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탈령에 도망가는지 우리는 팝콘이나 먹으면서 콜라 짭짭으로 하면서 열심히 구경하면서 관전하면 되겠습니다. 특수부대가 얼마나 활동 잘하는지 봅시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